자, 목리듬이에요, 목리듬. 과하게 했을 때. 살짝씩 했을 때. 뭔가 내가 막 춤을 추고 있어. 음악에 맞춰서. 여러분들, 안 되면 마음대로 해야 돼. 어, 슬슬 목이 아파지려고 그래. 앞으로 미는 거. 뒤로 당기는 거.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순서만 바뀐 거예요. 요 두 개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를 이 두 개만 알아도 충분히 더 가능한데 여기서 방법을 그냥 무조건 막 이렇게 밀고 막 당기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다른 부위와 함께 더 플러스를 더 시켜야지만 힘이 더 많이 사는 거거든요. 목을 앞으로 한번 밀어볼게요. 일자로 나간다는 생각보다는 얼굴이 밀어요, 밀어. 쑥 빠지는 느낌 있죠? 상체가 따라가면 안 돼요. 쑥 하나. 목을 앞으로 밀잖아요. 그대로 꽂아버리면은 목이 되게 아파요. 힘을 풀어서 그대로 앞으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반만 쓰는 거예요. 요만큼 썼을 때랑 배 힘을 풀어서 요 정도. 당길 때는 그대로 쭉 당기는 게 아니라 살짝 뭔가 걸쳐서 오는 거예요. 낚시를 한번 이렇게 일자로 내려갔다가 그대로 턱 하고 얹어 오시는 거예요. 버리고 건지고 버리고 건지는 거예요. 당길 때는 건지면서 가슴에 살짝 업. 다시 버리고 업. 버리고 업. 이렇게.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춤을 출 때 업리듬을 할 때는 뒤로 당겨지는 게 포인트를 주시는 게 좋고 눌러줬을 때는 시선을 아래로 미는 거를 더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먼저 미는 거로. 4, 6. 자, 네 박자. 됐어요? 자, 반대 할게요. 1 and 2 and 1 and 2. 연결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한 번 더. 1 and 2 and 3 and 4. 1 and 2 and 3. 힘 풀어요. 힘 풀어. 두 박자. 두 박자. 두 박자. 두 박자. 두 박자. 이렇게. 뒤로 당기는 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자 미리 준비가 들어가야 돼요. 5, 6, 7, stop. 하나, and 둘, and 건지고 다시 둘, 7, 미리 하나, and 둘, and 셋, and 넷. 스텝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둘, 셋, and 하나, 둘, 셋, and 넷. 하나, 둘, 셋, and 넷. 이렇게 한 번 더. 둘, 셋, 앤, 넷. 하나, 둘, 셋, 앤, 넷. 두 번씩, 두 번씩. 가볍게, 가볍게. 목을 과하게 쓰면 이렇게. 업다운. 과하게 했을 때. 살짝씩 했을 때. 뭔가 내가 막 춤을 추고 있어. 음악에 맞춰서 여러분들 안되면 마음대로 해야 돼. 안 움직이면 안 돼요. 지금 움직이셔야 돼요.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살짝 살짝 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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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